오늘은 9월 6일 7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도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송이 그리고 보라싸리, 까치버섯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시죠. 4일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예, 4일 전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송이입니다. 여기서도 향이 막 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 송이를 봤는데 오늘 이렇게 9월달에 갈송이를 보고 이제 또 가을송이를 만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네, 그러면 채취해 보겠습니다. 갈송이는 정말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자랐습니다. 4일 만에. 네, 이 동생도 채취해 보겠습니다. 와, 향은 정말 진한데요. 여기서도 우와,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포자가 떨어졌는데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래야지 내년에도 다시 자라죠. 정말 자연은 신기합니다. 해마다 이 장소에서 갈송이를 봅니다. 어떻게 한 치의 틀림도 없이 반경 한 2m 이내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와, 조금 더. 네,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와, 정말 정말 굿입니다. 굿. 네, 멋집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귀한 갈송이 이렇게 턱을 좀 털고 키친 타월에 싸서 봉지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이렇게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겠습니다. 네, 두 친구 이렇게 봉지에 봉지가 너무 큰데요. 그래도 이렇게 두개딱 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 함께 보시죠. 감상하십시오. 와,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갈송이가, 그리고 요 뒤쪽에도 지금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 총 지금 5개가 이 신갈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 친구까지. 네, 와, 정말 갈송인데 이게, 와, 진짜 가을송이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는 지금 소나무가 하나도 없는 갈송인데, 제가 조금 전에 채취했었던 그 자리에서 불과 한 3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그런데 그냥 가을송이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오, 와, 이렇게 멋진 송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와, 정말 5개.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우와. 조금 깊게 박혔습니다. 와. 오, 오, 끊어졌습니다. 아유, 아쉽네. 저는 갈송이라서 바로 나올 줄 알고 당겼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렸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나무를 넣고 이렇게 빼볼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예. 또 내년에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좀 잘 뽑혔으면 좋겠는데. 예. 이 친구들도 조금 깊게 박혔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보통 일반 송이라면 이 대가 훨씬 더 길 건데, 이렇게 갈송이라서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송이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나머지 친구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경사는 급격하게 있고, 땅의 재질은 이렇게 낙엽이 없고,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고, 이끼는 좀 있고, 약간 자갈은 있습니다. 네, 아직 10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한 4일 후에 오면 커 있지 않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채취하겠습니다. 와, 또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오늘 이게 9번째, 내 친구가 10번째 봅니다. 와, 오늘 가을송이가 대박입니다. 가을송이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가을송이를 만나봅니다. 와, 오늘 정말 횡재했습니다. 이 친구는 채취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유, 끊기지 않게. 보통 갈송이는 잘 안 끊기는데, 예,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다. 다시 하나도 피지 않았습니다. 와, 좀 털어내고 포장을. 와, 정말 멋있습니다. 네, 갈송이, 참나무송이라고도 하는 갈송이. 맛은 송이랑 똑같습니다. 향은 더 진하고. 와,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다시 산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까치버섯인데요, 4일 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성장이 멈추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지금 중간에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땅느타리 흰털 깔때기 버섯이 눈처럼 소복히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벌써 녹유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5시 12분인데요 7시 반부터 산행을 했으니까 한 거의 10시간 조금 덜 되게 산행을 했습니다. 예, 앞쪽에 지금 보이시죠? 예, 다래입니다. 예전에 다래 이렇게 많이 드셨었죠? 다래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직은 딱딱한데요. 이게 물렁하면 맛있는데, 요거는 조금 물렁합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송이 10개를 봤는데,
6개 채취하고 그 다음에 까치버섯 좀 보았습니다. 네, 9월 6일 산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 오늘 채취한 단송이입니다.